은화가 있는 곳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낚시, 은어 놀림 낚시에만 이렇게 빠져 산다고 또 눈총 같은 거 봤는데. 주변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에 있는 은어 낚시인들은 전부 다 저를 아시기 때문에, 또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시죠. 옛날에는 제가 손찌검을 좀 받은 편이었었죠. 은어 놀림 낚시는 하루에 4km 이상 혼자 걸으면서 하는 고독한 낚시입니다. 심의도 깊어지면 도가 닿기나 봅니다. 응집된 세월이 남섭씨를 명인의 자리에 올려놨죠. 그렇다면 명인이 직접 만드는 최고의 은어 요리는 무엇일까요? 역시 신선한 은어 회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익히 먹은 거예요. 이게 다 도리끼래요. 도리끼요? 네. 도리끼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맑은 물에 그 도리끼일수록 물 자체가 맑을수록 수박향이 더 짙다고 봐야죠. 은어는 비린내가 없고 향이 좋아 회도 맛있지만 물이 탁할 때 잡힌 은어는 구이가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잎은 왜 넣는 겁니까? 내장을 제거한 은어 그 배 속에다가 솔잎을 넣고 구이를 하게 되면 은어 두피의 향에다가 이 솔잎 향이 같이 이제 믹서가 돼가지고 아주 좀 담백한 맛이 한입 더 나죠.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응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을에 이제 대물 은어를 말려갖고 그 안에다 송이버섯을 이제 배 안에서 넣고 구이를 해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응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뭐든 자연산과 양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료를 먹는 양식 은어와 맑은 도리끼만 먹는 자연산 은어는 그 향과 맛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글쎄, 여름 은어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조선시대 영덕지역 현령들은 은어를 제때 진상하지 못해 파직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그 참 이름값을 하는 생선이죠. 솔잎 향까지 배인 은어구이의 맛은 담백하면서도 은근한 단맛이 혀끝에 남는다는데요. 아이고, 귀한 은어에 두릅까지. 이런 호사가 따로 없습니다. 직접 잡으신 거 먹었을 때 기분은? 이 맛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은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은어 이상의 선물이 없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좋아하는 주위에 우리 아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조금씩 이제 선물을 하죠. 은어는 뼈도 바짝 구워 먹는데요. 소리가 아주 고소하네요. 참 버릴 것 없는 생선입니다. 아유, 절실. 아유, 사랑합니다. 남섭 씨는 은어 낚시철이 되면 아예 섬진강 근처에 숙소를 잡는데요. 남자들만 지내다 보니 자연히 음식을 하게 되더랍니다. 감자를 넣고 매콤하게 만드는 은어 조림은 기본이고요. 또 여럿이 모일 때는 은어밥을 만듭니다. 쌀에 은어, 대추, 인삼을 넣고 그냥 밥하듯 하면 되는데요. 은어밥은 일반 밥하는 것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어 자체에서도 물론 물이 나오지만 물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잡으시고 하면 이제 나중에 약간 이 쫀득쫀득한 맛이 좀 한결 낫죠. 생선 중 유일하게 비리지 않은 은어만 밥이 되는데요. 밥물을 넉넉하게 맞추는 것 외에